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방탄 회식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MC예요? MC 하세요. 한번. MC 해봐. 한번 해봐. 내가 해봐. 궁금하다. 한번 해봐. 진짜 오프닝 할게. 우리가 바로 따라가. 오프닝 할게. 네가 여기 앉은 운명이야. 네. 네. 자, 준비 시작. 네, 안녕하십니까. 방탄소년단 회식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와. 색다른데? 자, 이렇게 더 하실 말씀 없나요? 아니, 더 해요. 왜? 자,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갑자기? 갑자기? 이렇게 좀 편안한 분위기에 촬영을 처음인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볼 때는 여기가 약간 지금 음식점이에요. 음식점이고 오늘 뭔가 이렇게 딱 마시면서 할 것 같긴 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네. 뭐, 뭘 마시고 싶으세요? 저는 뭐 건전하게. 맥주 한 잔. 오, 건전한 맥주. 자, 그러면 일단 뭐 음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음식. 이거 띵동 누르면 됩니까? 자, 띵동. 아, 띵동 누르면 음식이 들어오는 건가요? 야, 이거 띵동 아니야? 첫 번째 음식을 얻기 위해서 미션을 통과해야 돼. 와, 진짜 이거 뭐죠? 어떤 미션인가요? 어떤 미션인가요? 달리는 방탄인가요? 댄스 타임. 아, 댄스 타임. 빠빠빠빠. 빠빠빠빠. 아, 통과. 저거 뭐 미국어. 아, 메뉴판이 있구나. 자, 그럼 드링크부터 시킵시다. 드링크. 자, 우리 하나 뭐 뽑아볼까요? 뭐. 건배 제이9를 만들어보자. 건배 제이9를 만들어보자. 오, 골수 아니야. 오, 야, 어마어마한데 지금. 이야. 있어요. No. 저도 그냥 지니 말들 조금 간단하게 으 이거 이런 거 하나. 아, 좋죠. 뉘앙스, 뉘앙스로 승부 보겠다. 으 합시다. 그렇지. 그 안에 형. 모든 인생의 희열하게 다 담겨 있어. 오. 슬플 때도 으, 화날 때 으, 기쁠 때. 자, 우리 방탄소년단의 짠 고원은 으입니다. 각자 감정을 담아서 해주시면 돼요. 그렇죠. 하나, 둘, 셋. 으! 오, 야, 근데 파이팅이 넘친다, 야. 파이팅 넘쳐? 아, 마음에 들어. 저희는 모르지만 회사에서 이제 그쵸. 그 회식 나갔을 때 그렇죠. 막 우리 나가서 식당에서 보면 막 어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같아서 기분이 색다른데요. 어, 파이팅 넘쳐요, 내가 볼 때는 이 부. 잘 먹겠습니다. 먹어야지 먹는 지금 음료 왔어, 음료 왔어. 어, 왔어, 왔어, 왔어. 뭐. 이거 어떻게 먹은 거지? 맛있게. 어, 지금 거의 최초 아닌가요? 최초지. 여러분, 지민이가 술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민! 네, 맛있게 드세요. 첫 번째. 자, 뭐부터 먹어야 되나? 음식하러 갑니다. 오, 야. 야, 기가 막힌데? 네. 자, 여러분, 이제 음식도 어느 정도 먹었으니까. 뭘 먹어? 야, 일단 먹어요. 방송 너무 잘 알아. 말은 진행 걸렸지. 방송 너무 잘 알아가지고. 할 말 없다. 아, 맛있다. 아, 맛있네. 이제 우리 다음 거 뽑아볼까요? 아, 이때면 우리 앨범도 다 공개됐을 때구나. 야, 우리 앨범 진짜 장난이더라. 나도 듣고 싶다. 아, 장난 아니지. 아니, 공개됐을 때야, 이미. 지금 여러분, 일본의 앨범 차트 200에 지금 1위를 찍고 있잖아. 와, 여러분 지금 핫백 지금 8위라는데요? 와! 저희가 유기가요 1위를 했답니다. 와! 저희가 마침내 이거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니까 우리 우중 1위 한 번도 안 해봤어. 와! 아, 이제 생겼어. 일단 뭐든 잔을 채워주세요, 여러분. 그래. 자, 여기 되게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만잔 아니야, 이거? 형에 대한 사랑이에요. 우리 방탄소년단이 처음으로 이 광고 앞에서. 하나, 둘, 셋. 아, 또 이렇게 먹다 보니까 저희가 또 뽑아야죠. 얼마 전에 여행을 다녀왔는데 어떻게 가게 되었고 무엇을 했나요? 여행! 그렇죠, 우리가 또 여행 기획자 누구였죠? 김대형. 와, 다들 박수 한번 칩시다. 근데 허비야, 내가 영화 없이 부른다. 김대형. 태형이 저희가 또 여행 갔다 왔잖아요. 저희 어디로 갔었죠? 우리 가평에 청평 좋죠. 청평이었지. 놀러 갔다 왔었죠. 우리 태형군께서 기획을 하셨어요. 네, 그렇죠. 하긴 팬분들은 모르시니까 제가 기획했습니다. 저희 가서 보였는지. 왜 기획을 하게 됐는지.
방탄인들과 이렇게 지금 시간 있을 때 같이 추억을 보는 거죠. 저희가 또 뭐 했죠 우리가? 첫날에는 가자마자 고기를 꺼먹었죠 우리. 아, 고기 꺼먹었지. 가자마자 방을 정했죠. 아, 방정했지. 아, 그 에피소드가 또 재밌는 게 있어요. 그 에피소드가. 아, 방정. 뭔지 말해주세요 지민 씨. 네? 왜 본인이 안 말하고 넘기세요? 아, 말해주세요. 아, 저는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넘겨준 걸로 만든 사실 저희가 이제 방정하기를 어떻게 하기로 했었냐면 이제 한 명씩 들어와서 방을 정하기로 했었어요. 그렇지. 가위바위보를 이기는 사람 순서로 들어가서 자는데 네 명이 똑같은 방을 고르면 네 명 들어가서 자자. 그냥 컴파이 네 명 들어가서 자자 이렇게 된 거였는데 방이 총 세 개였죠. 네 개였죠. 근데 이상한 게 나눠지긴 하더라고요. 어, 나눠지긴 했어요. 근데 저하고 진영이 같은 방이 걸렸는데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네, 그렇죠. 자, 이 나머지 다섯 명이 아니 허병 빼고 호석이 형이 아, 호석이 형 빼고 이제 개인 방을 썼고 이제 좀 약간 중간 방이 있었는데 거기를 네. 저랑 정국이 이제 RM형, 슈가형 4명 들어왔었죠. 4명 들어왔어요. 그래서 용서해주기로 하고 두 방으로 나눴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가 굉장히 궁금했었죠. 남주형을 보면서 내 고구리를 누가 감당할지. 저 포고자 아니 네 그리고 내가 많이 늦었어. 내가 얼마나 촬영장에서 느꼈어. 확실히 데시벨이 좀 작아지셨어. 남준이가 그때 누가 썼죠? 정국이가 썼나? 그죠. 정국이가 다음날 정국이가 이틀 밤을 잤는데 정국이가 방에 들어오질 않더라고. 그러니까요. 계속 거실에서 제가 혼자 잤어요. 결국에 무속말로 와 이거 못 자겠어요 이러면서 나왔어요. 거짓말이에요 저거. 와 이거 아 만들어내줘. 아 좀 쉬어. 아 이거 벌자 이거. 아 한 잔 술 한 잔 마셔야 돼. 야 이거 벌자. 나 소주 가야 너. 우리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정작 이렇게 놀러 간 얘기도 거의 뭐 방으로 놀러 간 얘기도 야 진짜 이제 방 얘기 있어요. 이제 방 얘기 있어요. 자 갑자기 내 코골이가 왜 나와. 자 여러분 결론적으로 제가 재밌게 놀았어요. 아, 같이 고기 꺼먹고 슈가형이 맛있게 요리해주고 에피소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제 단체 배탈 나는 거예요. 아 그지 맞아 배탈. 밤에 이제 숯불에 고기를 굽다 보니까 겉은 다 익었는데 속이 덜 익었던 거지. 그거를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우리 아니 나는 먹을 생각도 없었는데 막 나 굽고 있으니까 애들이 와서 막 먹여줘. 근데 저 너무 맛있긴 했었어요. 맞아. 맛있긴 했었어. 일단 맛있었어. 밖에서 그러니까 어둡잖아. 그러니까, 안 보였던 거네. 그 나의 고구마도 한 칼 했지. 고구마 안 싸가지고. 아 그래 이거 있네. 고구마를 한 겹만 나 은박지로 한 겹만 사는 사람 처음 봤어. 왜 원래 뭐 아니 은박지가 타면 된다고 아니야? 은박지가 타는 건 처음 봤어. 은박지가 녹고 있더라고. 아 그 인형 뽑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도 못 뽑냐. 야 인형 뽑기 어려워. 진짜 아니 근데 그거는 좀 심하게 네, 좀 심했어요. 좀 심하게 이거 아군 힘이 약했어. 제가 하나 뽑으려고 그랬는데 못 뽑았어요. 지민이가 착하지. 그거 뽑았으면 누구 줄라 그랬어. 네? 또 내 생각하면서 또 나지 인마 왜 너야. 형 내 만 원 뺏어갔잖아요. 다시 싸야 돼, 대주요. 아마. 짠하고 질문 좀. 아 어쨌거나 지금 재밌게 놀았으니까 우리. 아 호기 올라온다. 호기 파운데이션을 뚫는 분들. 아 온다. 올라온다. 홍익입니다. 내가 봤대. 내가 지금 다 못해. 이거 다 못해. 이거 이야기하다가 여러분 중에 다. 여러분 제 과음한 게 아닙니다. 나 알았어. 빨리 뽑아요 형. 늦기 전에 빨리 뽑아요. 방 뽑았어. 오 지금 주황 색깔 꺼내셨어요. 와우 이거 자몽의 술 아닙니까? 오. 뭐야? 애들 막 눈이 나와요. 대박이다. 와 진짜 대박이다. 시원해서 이렇게 따는 사람 처음 봤어. 나 처음 봤어. 맞아 맞아. 오 뭐야? 아 지금 내 지금 뭐가 나? 진짜 야 완전 그거 같았어. 야 어떻게 한 거야? 아 끝까지 못 살렸죠? 뭐 좀 그냥. 자 질문 SNS에 올렸던 슈가 생일 케이크 디디아가 있다면 아 그 이유가 있었어요. 일단 중요한 머리 공기가 안 돼. 아 그리고 결정적으로 초 개수가 달랐어요. 아 기분 나쁘겠네. 아 근데 슈가 난 슈가 한 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준비해왔는데. 그렇지. 야 케이크 초 뽑은 애 누구야? 그죠. 그럼 너도 먹어. 나 맥주 이렇게 먹는 거 처음 봤어. 와 이거 맛있네. 제가 혼자 마이거 얘기야 지금 쟤. 너 아까 밥 안 먹었어? 자 다음. 다음 질문. 종과 말 좀 해봐. 다음 질문 너가 좀 대답 좀 해봐. 다음 질문! 앞으로 1년 동안 멤버들과 함께 하고 싶은 일을 말해보자. 앞으로 1년 동안 멤버들과 함께 하고 싶은 일. 종과 자, 앞으로 1년이라면 저 내년 한 뭐... 저 한 4월까지. 콘서트 하고... 저희 노래 내면서 그냥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야? 저는... 왜 태화 너 오른쪽 얼굴... 나 뭘 그래 너 근데. 뭐야? 너 토탕이 코스프레 하고 있어 왜?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뭐야? 오. 네. 다음 질문 열어주시죠. 요즘 네. 좋아하는 네. 옷 스타일을 아. 말하고 오늘 입은 내 의상 점수를 매겨본다면. 아. 자, 이거는 이건 뭐 한 명씩 가죠. 한 명씩 가죠. 저부터 할까요? 네. 네. 이거 인터넷에서 구입한. 오. 인터넷. 23,000원. 아, 한 잔 마셔야겠네. 23,000원인데 슈가 패션의 점수를 한번 매겨보죠. 점수. 저는 이 패션을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오, 역시. 패션에. 그럼 10점 만점이면? 10점 만점에 저는 8점. 10점 만점에 8점. 2점은 왜 못 주세요? 저는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오. 저만 10점이 될 수 있고 나머지는 다 8점이에요. 야. 잘 보겠습니다. 네, 진입하시죠 이제. 자, 그럼 제가 2점이요. 어, 이거 저번에 정고기가 있던 거 아니야? 저는 셔츠를 두 장 입고 왔어요. 형, 진짜. 와, 레이어드 대박이네. 아니. 어, 진짜야? 붙어 있어? 저는 셔츠를 두 장 입고 왔습니다. 와, 레이어드 최고네요, 형. 솔직히 저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에 제일 먼저 띄는 옷을 입고 갑니다. 이야. 옷장을 단 한 번도 둘러보지 않고 옷장을 열었을 때 오늘 저 옷이 보인다 그럼 그 옷을 입고 갑니다. 투어피딩이군요. 항상 입고 다니길래. 자, 우리 남준 씨. 요즘 남준 씨 패션 되게 홀락이야. 홀락이. 야. 한번 불어야 될 건데 한번 불어주시죠. 한번 부르시죠. 아. 아 근데 형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 뭐냐면 그만. 제 주위에 친구들이 있는데 저희 공항 다닐 때는 항상 연락이 와요. 어, 근데 형은 진짜 옷을 잘 입는 거 같더라고요. 야. 오. 한 번 더 부르시죠. 호루라기. 근데 네, 친구들이 항상 그래요. 형은 네. 원래 남준이 형 같은 경우는 김데일리로 많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어, 패션 하면 남준. 남준 하면 패션. 그냥 편하게 입고 있고요. 네. 이 호루라기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의아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냥 요즘 마음에 들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점수, 남준 점수. 저는 8점 드리겠습니다. 어, 진짜요? 네. 최고점 주신 거예요? 최고점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저요? 아, 화려하게 장미꽃을 입은 김태형 씨. 이 친구도 굉장히 한결 같아요. 어, 저는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제가 옷을 하나 샀습니다. 와. 오. 자, 뭐야? 준비했어? 이 자리를 위해서 준비해놓고 안 입고 있었어요? 네. 제일 귀엽다. 어, 태형 씨, 잠깐만요. 와, 야, 벨트 뭐야? 벨트 엣지바. 벨트 포인트 어, 뭡니까? 어, 잠깐만. 아, 요즘 씨가 선물 할 때는 그거 아니에요? 요즘 벨트가 길게 나와서 이렇게 약간 하면은 멋있는데? 벨트 사이즈 안 줄인 거 아니야? 역시 그 뭐냐, 그 사극에서 무사 역할 맡은 사람 다릅니다. 야, 칼 뽑는 것처럼. 제가 칼을 많이 배웠지만 영화에서 칼을 한 번 더 써보는 거. 한번 뽑아주세요, 칼처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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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빨개졌는데 아, 지금?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저,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옷을 괜찮아요? 이거 가성비 장난 아닙니다. 얼마입니까? 68,000원. 68,000원. 친구도 역시 패션 가서 얼굴이기 때문에 이거 뭐가 약간 태권도 띠 같은데요? 복수하는 거예요. 어, 네. 어, 굉장히 좋은 패션이에요. 감사합니다. 어, 오늘 패션 좋아. 오늘 약간 멋있어요. 지금 갈가을 해. 봄이긴 한데. 그러니까 봄인데요? 날씨 많이 풀렸어요. 네. 9점 드리겠습니다. 오. 저는 태형이 10점. 오, 멋진 것 같아요. 저는 B 9점 드리겠습니다. 오, 원래 8점이었는데 칼 뽑는 데에서 인상 깊었기 때문에. 오, 이제 정남한데. 와, 저런 거 좋아. 오, 긴장이 맞았는데. 패션의 일부 중 하나예요. 네. 자, 아, 재욱 씨. 아, 저 안 해요. 저 오늘 스키니하게 입었어요. 아, 스키니에 좋죠. 네. 이렇게 포인트입니다. 와, 재욱 씨. 네. 근데 네. 오늘은 굉장히 좀 다른 날에 비해서 굉장히 단정하지 않나요? 맞아요. 아, 저는 오늘 또 좋은 자리잖아요. 네. 다 같이. 평소 스타일과 네, 다르게. 구석이 형이 옷이 진짜 잘 입죠. 잘 입어요. 잘 입어요. 잘 입어요. 와, 날라다녀요. 저 패션은 그냥 자기 만족입니다. 저 아, 인터뷰할 때 네. 개인적으로 네. 옷 입는 사람 중에 가장 좋은 멤버는 누굴까요? 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해서 제가 제이홉이라고 알았고 아림이 형이라고 뽑았어요. 제이홉과 아림이 형. 아, 그래요? 제이홉을 안 뽑고 아림이 형이라고. 아, 사실은 제이홉 형을 뽑았어요. 어, 예. 얘는 뭔데? 자만하게. 아, 냄새형 마시라는 거야. 이거 뭐야, 나랑 왜 짠을 해? 형 마시라는 거야. 같이 마시라는 거야. 제이홉 점수를 안 줬습니다. 6점 드립니다.
어? 어? 왜? 왜요? 저는 평소에 제일 화려한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렇지. 오늘은 좀 스키니하기 때문에 그리고 맞아. 오늘 도토리가 막 안 가지고 맞아! 그게 빠졌네. 지금 차 안에 있는 많이 실망스러운데 제이홉? 너무 화렸어. 저는 제이홉 아닌데 정달이잖아. 오늘 제이홉에서 오히려 이제는 너무 화려하게 입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화려한 게 더 무난해 보여. 맞아. 깔끔하고 좋아. 깔끔하게 입으면 정말 안 돼. 너무 못 뿌렸네 이들이 이러는 거예요. 그런가요? 네. 지민이 네, 저는 안 입던 가디건을 와우. 오늘 지민 씨의 착장이 네. 약간 많이 멋있는 것 같아요. 오늘 약간 깔끔한 그 대학생. 저 목은 일부러 자른 건가요, 저거? 네? 목 아니, 이거요? 목티 제 거 아닌가요, 그거? 아니에요. 사실 제 고견으로 이 과거와 지금 누가 가장 발전했나? 이 지민 씨 아닌가? 와우. 아, 지민 씨. 네. 저는 10점 만점에 10점 드리겠습니다. 아, 저도 지민 씨가 요즘 굉장히 네, 좀 저도 네. 이제 RM 형처럼 스타일을 좀 많이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저 지민 씨 10점 드립니다. 아우 그렇습니다. 저는 아우 좋아요. 전 지민 씨 8점 드립니다. 제가 굉장히 입고 싶은 스타일이죠. 우리 정국 씨. 우리 정국이는 항상 뭐 귀엽다. 정국이 스타일 진짜 많이 가네. 정국이 10점 진짜. 정국이 10점 너, 오늘 진짜 잘해봤어. 너 오늘 진짜 한 거 같아. 너 진짜 짱이야. 안무할 때랑 똑같은 거다. 야 근데 너 어떻게 이렇게 후드핀이랑 똑같은 걸 사냐? 근데 어떻게 근데 똑같은 아니 형 똑같은 백장인데. 오, 아니, 형 진짜, 언제 너무... 정국이가 코트 입고 다니는 거 봤어요? 정국이 라이더 입으면 지금 몸이 딱해서 와 장난 아니야. 난 살면서 팬분들도 가장 놀랐다니까요. 네. 우리 정국이가 코트를 입었네. 난 살면서 정국이가 슬랙스 입는 슬랙스 살려고 하는 적은 처음 봤어요. 슬랙스 살려고. 정국이 그 옛날에 알라딘 바지 있지 않습니까? 알라딘 바지. 저는 정국이한테 가장 감동했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정국 씨 기억나세요? 혹시 약 2주 전에 정국 씨가 MA1을 가끔 입지 않습니까? 네, 그죠. MA1 안에 MA1이 좀 짧잖아요. 네. 그 안에 롱 셔츠를 레이어드 했는데 와, 나 진짜 감동했잖아요. 아, 그래요? 오, 감동할 일이야? 진짜 와, 종국이가 원래 보통 티 한 장 입고 그냥 이렇게 네. 그냥 걸치지 않습니까? 너무 진심인데요. 지금. 아, 나 진짜로 초점. 아니, 그 감동할 일이야, 근데. 아, 아니야? 멋있어. 나 진짜 멋있어. 사실상 거의 약간 요즘 회원 몸 아닙니까, 진짜? 회원 몸. 지금 푸시업 하루에 240개씩 하신다고. 그렇습니다. 와, 스쿼트는 몇 개씩 하죠? 240개를 한다고요? 그래서 스쿼트는 별로 안 해요. 나 이 팔 굽혀펴기 240번도 안 하는데 이것도 240번 안 하는데 이거를 240번 한다고? 자 바로 다음 질문 뽑아주시죠. 2017년은 BBMA, AMA 연말 무대 대상 단일 앨범 최고 판매량 등 큰 성과를 거둔 한 해였는데 이것들이 가져온 것이 있다면 물론 나는 BBMA 때는 안 그랬는데 AMA 끝나고 그렇죠. 되게 나는 그날 딱 무대 한 날 샤워하다 울었어. 오, 이 형 감성적이야. 됐다 이래서 운 게 아니라 무서워가지고. 이게 진짜 이게 내가 생각하고 막 내가 상상하던 것들 이상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들이었었어가지고 샤워하는데 막 앞으로 이 부담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되게. 저는 이제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 거기까지 가니까 A맹에서 그런 무대까지 받아보니까 약간 솔직히 약간 허무해진 느낌이 있었어요. 약간 우리가 목표로 하던 것들보다 더 많은 거를 잃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뭐 우리도 얘기했었지만 뭐 약간 우리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나 막 그런 것들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뭐 그 한 차례의 어떤 그런 우리 여행도 갔다 오고 막 울기도 하고 서로 막 지나보니까 어쨌든 저는 뭐 이렇게 뭐 리더로서도 그렇고 그냥 혼자 저 개인으로서도 그렇고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지금 뭐 앨범이 나왔겠지만 다 앨범이 이게 우리가 이룬 것보다 우리가 하고 싶었던 것보다 더 많이 더 뭔가 높은 걸 이뤄서 이제 아 이제 뭐 하지 이게 아니라 그동안 남들이 못했던 거를 남들이 가지 못했던 곳에 갈 수 있는 그냥 저는 그런 티켓을 끊었다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문을 열었다고. 어차피 우리는 앞으로 더 이걸 할 거고 네, 음악을 할 거고 무대를 할 거기 때문에 계속 아 이제 어떡하지? 이제 허무하네? 이제 어디로 더 가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재밌는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 저 한 명이라도 제가 힘을 못해서 나머지 친구들이 혹시나 이제 좀, 아 형 이제 솔직히 뭐 좀 무덤덤해요 라고 할 때 제가 좀 더 이렇게 옆에서 같이 그래도 이렇게 텐션을 올려주면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얼마 전에 이제 여행 갔다 와서 스스로 좀 마음을 먹었어요. 우리 여행 가기 전에 전화 한번 했었잖아요.
너랑? 네. 아, 제가, 그렇지. 제가 전화했었잖아요. 아, 그렇지. 그때 막 이런 얘기를 또 했었어요. 네. 그냥 제가 전화하고 싶어가지고 아내미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냥 그때 형하고 얘기하면서 든 생각은 민망했었잖아 되게. 네, 오히려 AMA 갔다 와서 우리가 과도기를 너무 큰 걸 얻어서 아. 힘든 시기를 겪게 됐잖아요. 갑작스럽게 큰 걸 얻어가지고 그치. 근데 오히려 그 과도기를 겪게 돼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빨리 약간해지지 않았나라는 어떻게 보면 뭐 잘 된 거지. 네, 그렇게 생각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형이랑 전화하고 나서. 뭐 이제 나도 이제 뭐 성적 물론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1, 2월 작업하고 막 정신 없는 와중에 생각해 보니까 왜 이걸 시작을 했지까지 가더라고요. 돌아. 그냥 되게 음악 좋고 그냥 무대 좋고 해서 시작을 했던 건데 되게 막 다음 앨범은 막 더 잘 돼야 되고 막 뭔 더 잘 돼야 되고 뭔 더 잘 돼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말 끝도 없이 돌아가더라고. 근데 이번 계기로 난 나도 되게 생각이 되게 많이 정리했다. 다음 질문 한번 좋아. 깔끔하네요. 깔끔하네요. 막내라서 힘든 점이 있다면 오 막내라서 왕내 탔어요. 지금 왕내 지금 왕내 지금 술 잡고 있어요. 나 오늘 술 잡았는데 짠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엄청 힘든 점이요. 근데 그런 생각 드네요. 막내가 이 자리에서 막내라서 뭐 때 뭐가 힘드다 이런 걸 좀 편히 얘기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 솔직히 얘기를 해줘라. 얘기를 잘 안 하니까 형이 푸시업 할 때나 너 맨날 그러니까 까놓고 말해서 말해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야 진짜 대놓고 말해봐. 까말 아니 내가 옆에서 우리 없다 까말. 아 그래 요즘 힘든 거. 아니 저는 막내라서 불편한 건 딱히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연습생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막내라서 힘든 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형들이 형 저는 이제 동생들이 오히려 더 불편하고. 그죠. 형들 편하고. 야씨 누이라서 그런. 그러니까 얘는 왜 갑자기 대부로 하고 있냐 갑자기 대부로 하네요 갑자기 대부로 하는데 자 다음 거 뽑아볼게. 나이 맞네. Next question. 인정받거나 칭찬받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 하고 싶어서 했던 일 있다면? 스스로 하고 싶어. 아 저는 그냥 뭐 간단하게 뭐 미스테이크. 그렇죠. 아 그렇죠. 형들 뭐 다 그렇겠죠. 미스테이크 이거는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하고 싶었고 꼭 나의 음악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진짜 했던 거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한 거죠. 저도 뭐 저도 이제 망고풍을 스스로 하고 4일 만에 이제 여기서 플라스틱 빼자마자 작업실에 나왔을 때 작업을 했습니다. 아 진짜 너무 고마웠어요. 스스로도 하고 싶고 좀 도움이 되고 싶어가지고. 네. 진짜 너무 고마워요. 왜냐하면 형이 가사를 다 이번에 거의 다 가사를 직접 써줬어요. 이번 앨범은 거의 우리 아저씨 거 저만 보니까 이 와중에 해줬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저는 오가면서 진짜 가사 이번에 되게 좋은 것 같다고 오가면서 항상 말. 그 보컬 유닛 가사를 되게 좋아해줘서 그게 제일 좋았어요. 나도 그게 진짜 좋았어요. 그 가사를 좋아해서 그러면서 또 소름이 돋았어요. 나는 우리 곡 가사를 형들이 써줘서 되게 고마운 게 뭐냐면 우리 팀이니까 형들이 쓰는 가사는 우리가 또 공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 부르면서도 이러면서 부를 수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 진짜 그게 있다니까. 2-3년 동안 이제 막 이런 일 있고 저런 일 있고 하다 보니까 아무런 이제 그냥 진짜 내가 좋아서 하고 있는 거고 내가 재밌어서 하고 있는 거고 그냥 지금 앨범에만 안 실렸지 곡이 진짜 이만큼씩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달라고요. 그래 발라 하나 좀 줘요. 짐이 써주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 쓰겠어. 아니 나는 주면 주지. 달라고요. 달라고요. 형들 얘기해요. 뭐 아니 진짜 왜냐면 제가 이제 저도 이번에 이제 작업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좀 하게 됐는데 처음으로 받는 거를 멤버들이 써준 곡으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진짜. 그렇게 하고 계세요 진짜 제가. 아니 고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왜냐면 내가 지민이 스타일을 좀 그러니까 사실은 파악은 형이 더 잘하긴 하잖아요. 알면서 멤버들이 몇 년을 알고 지냈는데 내가 줄게. 태형이 고친 거 줬어. 뭐 이걸 줬어? 제가 태형이랑 저희 회사 이제 프로듀서 그 형님 하나랑 이제 그 형님 비슷한 이제 태형이 작곡한 거를 이제 들려줬는데 잘 들어요. 저 되게 듣고 아니 뭐 태형이 네. 멜로디 잘 쓰는 거 예전에 잡아줄 때부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아, 네. 그래서 듣고 되게 야 이거 그냥 그대로 내게 정리 조금만 해서 내도 되겠다고 되게 근데 웃긴 게 야 이거 제대로 녹음하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형 제대로 녹음하면 야 이거 제대로 좀 다 듣고 제대로 녹음하면 괜찮겠다 근데 이거 제대로 한 건데 미안하다 태형아 조금 놀랐다 그래 자 이제 뜬 줄 알았지 작년에 나와 지금의 나는 어떻게 다르셨다고 생각하나요? 저 정준 씨 어떻게 다릅니까? 솔직히 크게 달라진 것 같진 않아요. 좀 차분해진 것 같아요. 저기 제가
작년에가 뭐 형들도 다 알겠지만 작년에가 진짜 어린애였던 것 같아요. 아니까 좀 정기가 좀 많이 너무 일찍 올라와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자 이제 정체기를 정국이 아주 겪는 것 같고 지금도 겪고 있는 것 같고 15살이었어요 나 볼 때가. 아니 저는 솔직히 저니까 내가 뭐 난데 내가 어떻게 달라진 게 두 눈으로 보는 것도 없고 난 나니까 그래서 그걸 느낄 수가 없는 거야. 정국이 자자자 다음 거 뽑아보겠습니다. 야 다음 거요. 멤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면? 와우. 저는 남준이가 무릎을 좀 조심해줬으면 좋겠어요. 무릎 건 멤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 아 지금 너무나 잘해주고 있어서 멤버들이 솔직히 할 말 없죠 이거? 아 나 할 말 있어요. 아 뭡니까? 솔직히 저는 뭐 잘하는 건 아닌데요. 신발장에 신발 좀 넣읍시다. 아, 누가? 나 버려본다. 누구야? 누구야? 남준이야. 멈추고 뭐 아니에요? 너도 있는가 보냐? 저의 누릅니다. 아, 예. 신발장에 나 버려본다. 아, 좀 잘 넣을게요. 넣긴 하는데 가끔 넣어서 문제예요. 네. 또 부탁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뭐 집중 좀 하자. 와, 집중한다. 와, 네가 하는 게 집중이면 내가 하는 건 집중이다. 우리 집중한다. 와, 집중 곱하기 3이다. 시간 집중합시다. 집중이 문제가 아니야, 능력이 문제지. 혹시 재욱 씨 제가 이마할 때 제 표정 보신 적 있어요? 그 턱이 제가 인생 살면서 가장 많이 나왔을 때. 알아. 너무 집중해가지고. 나는 그것뿐만 아니라 네. 일단 지금은 이제 뭐 방송 나갈 때는 이제 뭐 컴백을 하고 나섰지만 그래. 컴백 준비잖아요. 그래.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 나 제일 중요한 거. 난 이제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냐면 이게 다쳐버리면 형 그래. 형도요. 아 그래. 니 조심하세요. 다들 다치지 말고 좀 건강하게 컴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건강. 건강이 먼저다. 다음 질문.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멤버가 있다면? 오. 솔직히 이거는 와, 이 질문도 약간 굉장히 어려운데요. 저는 솔직하게 뭐 제가 맨 처음 들어왔을 때 그 있었던 멤버가 이제 슈가 형이랑 이제 RM 친구였으니까 가장 많이 영향을 받았죠, 어떻게 보면. 제 랩 시작을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도움을 준 그리고 도움이 된 멤버 중 두 명이고. 음악을 잘 할 수 있게끔 이끌어준 친구들이니까 그 친구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민이한테 가장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민이는 굉장히 완벽한 이런 걸도 처음 문제에서 많이 완벽한 친구예요. 근데 진짜 멋있죠. 어떻게 저렇게 끊임없이 노력을 할까? 네. 저는 그런 지민이를 보면서 남준이와 구석탱이에서 춤 연습을 합니다. 와. 힘들 때마다 지민이를 다시 한번 봐요. 그때도 지민이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저희가 하는 게 맞거든요. 일단 저 친구들은 한 번 할 거 저희가 많이 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사실 뭐 어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멤버들도 똑같은 것 같은데 솔직히 우리가 우리 어느 누구에게 영감을 안 받았겠습니까? 팀이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아 내가 열심히 안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확 들어서 열심히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방탄은 사실 이 한 사람의 공백이 너무 커요. 맞아. 특히 막 저는 막 그 생각 지금 뭐 지민이가 얘기했지만 그 생각이 나네. 지민이가 그때 뭐 콘서트 중간에 그 나왔잖아요. 보너스 이제 되게 뭐 음은 하나 틀렸다고 음이트가 나갔다고 그 되게 힘들어하는 장면 나왔잖아요. 그러면 되게 저도 막 되게 그렇거든요. 아 뭐 얼마나 또 제가 또 저런 거 신경 쓰는 애인데 또 얼마나 상심이 클까 이러면서 그 영향을 엄청 받아요. 무대할 때도 저도. 그래서 되게 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컨디션이나 그때 되게 영향이 굉장히 크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팀이지만 위험을 뚫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죠. 네. 맞습니다, 진짜. 네. 너무 공감하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막 누구 한 명을 그렇게 꼽을 수가 없어요, 정말. 저였습니다. 어우, 누구예요? 네, 정말 모두들한테 다 힘을 받았고 다 위로를 받고 네. 정말 멤버들 덕분에 정말 힘이 났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길게 저한테 문자가 온 멤버가 있었어요. 누구죠? 왜 무서워? 진영이요? 슈가요. 진짜? 진짜로? 야, 와 대박 상상도 못했다. 네, 솔직히 왜 상상 못해? 왜 상상 못해? 왠지 알려준다? 난 너한테
저한테 메시지를 다섯 번도 못 받아봤기 때문인지 그것도 한둘. 진짜 대박이다. 뭐 예상도 못했었고. 오, 야 진짜 네. 근데 이만이야. 중간말은 다 이제 승리하고 맨 끝말이 전 되게 기억에 남는 거 네. 처음 들었어요. 하지마! 하지마!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너무 궁금하다. 이거 뭔 소리야. 기적을 이제 나간다. 하면 나오겠어. 하면 나오겠어. 하면 나오겠어. 방탄 패시. 진짜 나왔다, 진짜 나왔습니다. 진짜 한 10분도 못 갔다. 어. 진짜 10분도 안 갔어요. 와, 나 수강한테 사랑한다 그런 적 있나? 야, 나도 없어. 난 제일 길게 근데... 받아본 게 형 밥 먹을래고야. 안 하자야. 아, 수강 그러면 안 하는데. 야, 야 한잔 해야겠네. 야, 이놈이다. 우리 중에서 내가 이날 제일 성공한 짜야. 네, 그날 두 명한테 보였어. 바로 접니다. 마지막에 살아난 거였어요. 오 진짜? 야, 시험쳐놓기 아니야? 아 진짜? 아 진짜 없어. 어 부럽다. 너무 민망하다. 진짜 나한테 사랑한다 한번 보여주라. 형님. 형. 사랑합니다. 좋아요. 뭐 문자 저도 받고 싶은데요. 뭐? 뭐 안 되겠습니까 이게? 오늘 끝나고 어필이야. 나 사랑한다 한 문자 보내고 힘들어. 나 어필이 절 받고 싶나? 절 받고 싶어. 나도. 전혀. 와 윤기야 형 많은 거 안 바랬다. 나도 절 받고 싶다 수강한테. 그런 거 필요 없다. 열 글자만 보내주라 열 글자만. 아, 복사 부처럽기도 좋다! 아, 모르겠다. 아, 진짜 감동이다, 아, 진짜. 대박이다. 야, 이거 진짜 몰랐었다. 아, 왜 이렇게 내가 고맙지? 아, 민망해서. 아, 또 새로운 사실 하나 나왔네. 자, 다음 질문입니다. 귀엽다, 저 형님. 사회생활 5년 차 인생의 모토가 있다면? 모토. 인생의 모토. 인생의 모토. 저는 뭐, 지금의 삶에 감사하며 살자. 와 좋아요. 그게 제 모토입니다. 나랑 비슷하네. 네.